백수환 박찬의 락앤롤 파워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락앤롤! 아, 오늘의 게스트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밴드 밥의 기타리스트 이영준 씨 그리고 이재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게 소중한 아주 소중한 비밀 정원이 있어 푸른 향기가 바람 가득히 터져 흐르는 그곳 따스한 햇살 속에서 안기는 우리 이영준 씨는 요즘 근황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요? 집에 있는데요. 집에만? 네. 아, 집에 있고 항상 등산 갈 준비? 아, 등산?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는, 팬데믹 시기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뒤에 산이 있잖아요, 바로. 뒤에 산? 어, 거기 그냥 사람도 없고. 아, 취미가 그럼 등산이신가요? 아니죠. 산을 즐겼다? 어,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도? 네,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그건. 유일하게? 아, 마음의 위로가 되나요? 아, 그렇죠.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을 타시는 건가요? 아,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아, 마음의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제 기분이 싹. 아,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음의 병이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출퇴근. 네, 걷기도 많이 걸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생각, 좋은 생각이 되게 많이 떠올랐고,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예, 잘했죠? 수고할 일이에요. 예. 어, 락앤롤. 아, 이재민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동네 선배분들이, 제가 나이가 42인데, 저보다 이제 두세 살 형들이 음악을 좀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실제 음악 하셨던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장인 밴드 같은 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는 방법들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베이스 주자라서 베이스는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파트를 알려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요즘 보컬 공부도 하고, 기타 공부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보컬, 그리고 기타. 예. 베이스까지 다. 예. 아, 연습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일단 베이스는 예전에 했었던 거니까 크게는 안 했는데요. 요 최근 한 2년간은 진짜 노래방만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무조건 머스트로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타도 이제 다시 하려고 새로 이제 또 장만해서 손부터 지금 또 풀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많은 공연이 준비되어 있겠네요. 제가 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서포트의 개념으로 서포트. 좀 많이 바라보고 있죠. 네. 되게 좀 크게 얘기하면 프로듀서. 아,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아기자기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좋다고. 아기자기하게. 서로가? 예예예. 예, 예. 앨범을 내서 뭐 투어를 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초심자다 보니까 첫 곡에 합주의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긴 하는데 저도 예전에 그랬듯이 맛을 한번 딱 보면 더 이렇게 하고 싶은 더 높은 것을 연주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조금 더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그러면 이재민 씨는 프로듀서를 지금 맡고 있고, 좀 크게 얘기하면, 아, 우리 이영준 씨는 등산을 하고 있고, 그럼 팬데믹 시기에 재민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팬데믹 2년 동안 노래방만 그렇게 다닌 겁니다. 노래방? 네. 노래 연습을 하려고요. 연습실이 없으신가요? 그쵸. 저는 지금 현재 또 가정이 있는 애아빠기도 하다 보니까, 연습실을 따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뭐, 인이어로 이렇게 앰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타는 할 수 있는데 요거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집에 계신 사모님이 싫어하시나요? 맨 처음에는 너무 많이 먹었죠. 지금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아, 포기했어요? 아무래도 또 제 열정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준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참 음악을 위해 내조를 그래도 해주시네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제가 강제주입으로 이해시킨 것도 있었고. 아, 강제주입으로? 이게 사람이 싸워야지, 투쟁을 해야지 제 몫을 찾을 수가 있지. 이게 싸우지 않으면 이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한 말씀 좀. 아, 참 미안하고.
참 내 욕심만 많이 부리고 또 애들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못난 남편 이해해줘서 고맙고 내 더 나중에 늙어서 잘할게. 어, 예. 어, 마켓놀! 마켓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나는 얘 와이프한테 말 안 해? 형은, 형도, 응, 형님도? 혹시 아세요, 와이프님? 동네 사람이니까. 아, 아, 그럼 와이프한테 한 말씀만. 아, 제수씨, 응, 잘한대요. 잘 부탁드립니다. 끝입니까? 예. 아, 라켓놀. 아, 라켓놀. 잘 부탁드립니다, 라켓놀. 우리 이형준 씨랑 이재민 씨가 어떻게 만나서 하드락 밴드 밥을 또 이제 결성해서 클럽에서 공연하게 됐는지 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 얘가 이분이 제 동네에 학기 도자기 친구의 같은 학기 도자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후배도 그 학기 도자기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얘가 잘생겼길래 그냥 하는 거죠. 뭐. 실력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아, 실력은 필요 없어. 비주얼. 아, 비주얼 필요 없어. 비주얼로. 그래서 또 그냥 하자. 고등학교 졸업 땐가 안 했대 그냥 될 것 같죠. 아, 이용민 씨가? 태권 거보다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스카우트를 한 거네요? 어, 그렇죠. 어. 동네에서. 그냥. 어. 학기 도장. 학기 도장에서? 어, 그 정보는 어디서 캔 거예요? 아니, 이제, 거기 이제 학기 도장에 아는 데도 있으니까. 아, 동생이? 네. 그 동생이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아, 음악하는 동생이 학기 도장에 다녔는데, 네. 거기서 이제 괜찮고, 괜찮게,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친구가 있길래, 네. 그 친구가 있다 그래서, 네. 그 친구를 이제 베이스로 데리고 왔다. 네. 하나 툼 못 치는데 하나 둥 아니라 하나는 지금 하나 쳤어. 음 하나는 둥둥둥 둥, 둥. 어, 둥둥둥 네, 네. 됐어 이거. 어, 바로 합격? 바로. 어, 이 사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네 다섯 살 애들한테 이렇게 과자 주면서 이렇게 차에 태워서 납치해 가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픽업을 당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게 된 거였죠.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근데 그때는 같이 형이 하자고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뭐 하는 건 없었어요. 한 10년 동안. 깸발이 우리 많이 살았잖아. 깸발이. 그래서 제가 정확히 픽업당한 게 고1 때 픽업을 당한 거거든요. 아, 고1? 이때? 1대요. 고1? 네. 근데 고3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2년 동안 그러면은 뭐 합주도 안 했나요? 합주라기보단 형 기타 치는 옆에서 보고 저 베이스 그냥 연습하고 조금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위층에 또 그 지하 연습실 위에 PC방이 있었어요. 같이 게임했었어. 어떤 게임이었나요,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 이제 디아블로 2였습니다. 아, 디아블로? 그 다음에 이제 탱크로 이제 각 재고 쏘는 포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저희한테는 가장 주력이었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연습은 많이 안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형하고. 근데 10시부터 이게 야간 정액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PC방이요. 그 5,000원 내고 아침 7시, 6시? 네, 그렇게 해서 밤새고.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습보다? 그렇죠. 디아블로랑 포트리스 때문에 스카우트 한 겁니까? 아, 얘 때문에, 아, 이거 해도 돼요? 네. 얘 때문에 제가 디아블로 아이템이 한 400만원 정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400만원? 아이템, 현찰화 시킨다면. 아, 그때 당시에, 그쵸. 아,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현찰로 구입을 한 거예요? 아니죠. 밤새 그냥. 아, 캐러 다녔어. 3일 동안 막 또 밤새고 막 민기로 막, 막 자기 아는 사람이 서버에 자기 아는 사람 있다고 아이템 좀 주라 그래서 접속을 다 해가지고 아이템을 주고 서버를 지우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 너무 피곤해서 안 지우고 나왔대. 그 다음날 애들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거예요. 어. 결론은 얘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는 아. 해킹당했던 시절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 그걸서 동민이라는 친구하고도 친해진 게 디아블로 때요, 지금. 디아블로? 네. 아, 지하드의 이제 드러머였던. 걔네들 공연을 하는데 그분이 되게 싸가지가 없어요. 뭐 팀끼리 이렇게 같이 공연해도 인사도 안 해요, 우리. 아. 그러다가 어떻게 술자리에서 게임 얘기를 하다 디아블로 얘기를 하다 얘가 우리 환장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브라더 막. 아, 신동민 씨가? 네. 그때 친해진 거예요. 그 디아블로는 우리를 가둬준 이 테두리 같아. 단합을 시켰네요. 네. 디아블로가. 예. 네. 버릇 없던 신동민도 이렇게 아름답게 브라더. 형님 된 거 그때. 와, 내가 형님 배우고 왔는구나. 이 아이템 빨. 오. 그걸. 그때 아이템이 빵빵했나 봐. 아, 들고 다. 안 그래도 저번 시간에 김충석 씨가 나왔어요. 네. 지하드의 보컬, 초창기 보컬이었죠? 네. 김충석 씨가 나와가지고 참 아름다웠던 시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좋았던 시간이었거든요. 어, 근데 또 거기에 다 연결된 그 시대 또 밴드. 밴드들끼리 그때 친하게 네. 또 많이들 친했으니까요. 네. 아, 그때 당시에 어땠나요? 홍대 분위기는?
락클럽도 많았고, 클럽공연도 많았고, 클럽이라는 게 그, 뭐죠? 조그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근데 많이 없어져가고. 이재민 씨의 기억은 어땠나요, 그때? 홍대 클럽 씬의 기억. 아, 그때 당시 홍대 하면은 뭔가 거리가 반짝반짝 거리고 사람이 되게 많고 했던 거는 지금이나 별다른 거 같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저녁 시간대 이렇게 사람들을 걸어다니는 모습들을 보면 한 20명 중에 한두 그룹은 무조건 기타를 메고 있었던 거를 쉽지 않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 아, 밴드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홍대라는 거리를 가보면 내가 여기도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이질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좀 그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했어요. 그때는 아름다웠다. 네, 그렇죠. 순수하고. 네. 그때는 아름답고 순수하지는 않았지 않아요? 본인이 아름답다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얘는 좀 순수한 걸 많이 봤나 봐요. 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아, 그렇죠. 그럼 첫 공연은 언제였나요? 밥의 베이스로서. 제가 고3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좀 고3 겨울이 여름이었나? 겨울이었나? 네, 아무튼 그때. 고3 때? 네, 고3 때인 거 기억. 고3 때. 기억이 나시나요? 잘은 솔직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그래도 분위기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나요. 어디서 했나요, 공연? 그때 목동역 근처에 비트라고 하는 클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하드도 처음 봤어요. 아, 지하드? 네, 그때 지하드도 처음 보고. 아, 디아블로 패밀리? 예. 네. 아, 그때 동민 씨가 없었죠. 아, 그때 군대에 있었구나. 네, 이 컴퓨터 틀어놓고. 아. 미디가 드럼 쳐주시고. 아, 미디가 드럼 쳐줄 때? 네. 아, 동민이 군대에 있을 때, 신동민 씨. 네. 아. 물에 대충 던져놓고 할지 모르는데 수영치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을. 네. 아, 이쯤 돼서 아름다운 또 하드락 밴드 밥의 음악을 또 듣고 와야겠죠? 한 곡 또 우리 밥의 음악 또 감상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락앤롤! 내게 소중한 아주 소중한 비밀 정원이 있어 푸른 향기가 바람 가득히 터져 흐르는 그곳 따스한 햇살 속에서 안기는 천사의 노랫소리에 욕심도 슬픔도 하늘 속에 버리고 가슴 속 퍼지는 구름이라는 거야 내게 소중한 아주 소중한 비밀 천국이 있어 젖은 꽃들과 작은 새들이 춤추며 지저귀는 곳 따스한 햇살 속에서 반기는 천사의 노랫소리에 욕심도 슬픔도 하늘 속에 버리고 가슴 속 퍼지는 구름을 아는 거야
내게 소중한 아주 소중한 비밀학원이 있어 여린 동심과 작은 용기를 가득 채워주는 곳 하얀 구름 사이로 비춰지는 눈부신 빛 다시 한번 설레게만 하네 내 속에 그려진 마법 같은 낙원에 포근한 행복이 이제 언제까지나 내 속에 그려진 마법 같은 낙원에 포근한 행복이 이젠 언제까지만